수도사 피에르 페리뇽은 1668년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미사일 쓸 와인을 고르다 와인이 터진 것을 발견하고 최초로 샴페인을 만들게 됩니다. 최고 성직자를 뜻하는 도미너스의 약자인 돔과 수도사 이름 페리뇽이 합해져 지금의 돔 페리뇽이 탄생합니다. 1921년 프랑스 샴페인 하우스 모에트 샹똥에 인수되면서 첫 빈티지를 출시하게 됩니다. 돔 페리뇽이 비싼 이유는 작황이 좋은 해에만 샴페인을 양조하기 때문입니다. 일반적인 샴페인 하우스는 평소에 좋은 연도의 리저브 와인을 섞어서 넘 빈티지 샴페인을 만드는 데 반해 돔 페리뇽은 1921년부터 2010년까지 43개의 연도에만 샴페인을 생산했습니다. 최고의 빈티지는 2000년대에는 2008년, 1990년대에는 1996년, 1980년대에는 1988년이 그레이트 빈티지입니다. 최소 15년 이상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빈티지는 셀러에 2-3년 정도 숙성이 필요합니다. 1986년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이 인수되면서 고급스러운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. 1981년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 결혼식에 축하 샴페인으로 사용되었고 앤디 워홀 등의 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하게 됩니다. 기본급인 돔 페리뇽 블랑은 프랑스 샹파뉴에서 샤르도네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7년 숙성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이 가장 최근 빈티지이고 가격은 20만원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돔 페리뇽 플래니투드 2는 17년 숙성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2002년이 최신 빈티지입니다. 가격은 5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와인 스펙테이터 98점을 맞은 와인으로 최적의 산미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.